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2일자 월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 외국인이 양대시장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플러스 1.00%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2.13% 상승. 자, 거래소에서 외국인 플러스 2천억 가까이 매수했고요. 기관 플러스 967억 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 940억 매수, 기관이 플러스 1349억 매수한 그런 날입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마이너스 3300계약 매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이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시장에서 이틀째 지금 쌍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120일과 60일의 이평선 돌파시도 나왔거든요. 자, 이것을 조금 길게 나와 보시면 도찌이긴 합니다만 오늘 상승 갭 상승 이후에 그대로 완만한 조정 받으면서 오늘 마무리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코스닥이 모양은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로 더블로 더 올랐죠, 그죠? 거래소에 비해서. 자, 이러한 부분들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시장이 더 강한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도 기관 외국인 연일 지금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선물은 해칭의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월물 초반이고요. 만기일 지난 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요. 외국계 환매수 좀 들어오던 거 오늘 포지션 하방으로 조금 잡아간다. 이것은 해칭의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일단 전일 고점 여기 2475라인 여기를 탄탄하게 갭 상승 이후에 깨지 않고 그대로 횡보권으로 마감한 것이 일단 좋은 모습이라 하겠고요. 코스닥도 여기 전일 고점 라인인 868라인 갭 상승으로 뚫은 이후에 장막판에 더 상승폭 키우면서 끝난 하루다. 이것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의 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들 보시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강하게 상승했는데 닥터케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IT와 조선주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석유화학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는 보합권입니다만 하이닉스, 자, 대략 2% 정도 상승했고요. 참 힘들게 만들었던 조선주가 전일 낙폭 거의 뭐 만에 다해내는 폭등했습니다. 6.5%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증권도 증권주도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20일을 완벽하게 돌파해내고 전고점 라인까지 다이렉트로 플러스해냈다. 거래량도 좀 섰다. 자, 이런 모습들 또 추가 상승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양호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닥터케이가 뽑아놓은 종목들도 상승한 종목들이 더 많죠. 자, 지금 시점에서 주도주가 어느 종목인가, 어느 종목군인가 잘 좀 체크해 나가시고요. 향후 코스피, 코스닥 주가, 닥터케이가 생각할 때는 흐름 괜찮다고 판단 듭니다. 왜냐하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외국 상황, 해외시장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양호한 편이고요. 자, 다우존스도 저항대 20일 받쳐놓고 60일 때 저항대 오늘도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자, 나스닥은 신고가 뚫었고요.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 지금 플러스 0.65% 상승 중이고요. S&P 500 선물도 플러스 0.55%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죠. 아시아권도 니케이 플러스 1.69% 상승, 상해종합 플러스 0.58% 상승, 가권 플러스 1.26% 상승 중이니까 우리나라 그게 소외될 이유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호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북 간의 대화 재개,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 재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외국계 투자 더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추후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강력한 저항선 이제 돌파시도 나왔고 오늘 밤에 미국 시장 괜찮게 끝난다면 우리나라도 같이 동참해서 이제 랠리 추가로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더욱더 강하게 갈수 있겠고요. 주도주 군들 IT, 석유화학, 조선주 주도주 군이라 생각되니까 잘 파악해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닥터 K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